카카오뱅크, 카카오꺼 아니래요. 카카오보다 얘네가 더 지분 많거든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은산분리 때문인데요. 은행이랑 산업이랑 거리를 두라는 뜻이에요. 재벌이 은행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회사 돈도 막 자기 돈처럼 쓰는데 은행 돈이라고 다를까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은행에 투자한 산업이 의견을 내고 싶으면 딱 4% 지분밖에 못 갖고 안 낼 거면 뭐 10%까지 가져도 괜찮다는 규칙을 세운 거죠.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이걸 좀 풀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카카오페이처럼 IT 산업이 가진 기술을 은행에 적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텐데 이걸 막고 있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은행 봐가면서 산업 봐가면서 적용하는 거 어렵고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볼 거라고 맞서고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은산분리 정말 상관없을까요? 대자연 에베레스트가 똥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등반객들이 싸고 가는 똥이 한 해에만 12톤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에는 총 4개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요. 이 중 3곳은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땅을 파서 볼일을 보는 거죠. 문제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기온 때문에 얘네들이 보내들 틈도 없이 막 그냥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개인용 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최선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배설물을 잘 모아서 가지고 내려와도 인근의 작은 마을인 고락셉에 버려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큰 마을이라서 몇 톤이나 되는 똥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레스트 오르는 거 멋지고 대단한 극한 체험이죠. 근데 그렇다고 에베레스트까지 극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메이저 중에 메이저 영화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극 마이너 영화가 돼버려요. 최근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이야기인데요. 깐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까지 수상했지만 국내 상영관은 고작 126개밖에 안 됩니다. 신과 함께 인과 연의 경우 상영관을 2,235개나 가지고 있어요. 멀티플렉스라는 게 멀티! 다양한 걸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현재 영화 어느 가족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매율 6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영화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제는 영화관들도 진짜 멀티플렉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이번 주 PD수첩 혹시 보셨어요?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김 감독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부분만큼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영화를 완성했고요. 그게 개봉 직전에 방송이 나오면서 개봉이 취소됐어요. 그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근데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검찰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물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배우 A씨의 무고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고요. 즉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남아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